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릴레이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출근 전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을 요청하는 삭발투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앞서 전장에는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반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이미자 간사가 방문해 시위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하철 출근전을 멈추고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인수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21년 애칩은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전을 부조리라고 표현하며 장애,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매우 부적절한 그리고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선동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전장에는 회화역으로 자기를 이동해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승강장 출근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어머니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역,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는 더케이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WAPA 갈라쇼와 제4회 코리아킨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머니들의 사회적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획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꿈을 지닌 어머니들의 소망을 이루고 나아가 국내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어머님들 그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진짜 세계에서 어떤가는 선진대국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스스로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톡 치면 음악이 나옵니다. 색깔을 따라 건반을 톡톡 치면 음악이 완성됩니다.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이곳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스마트 학습실입니다.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스마트 테이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악, 미술, 숫자놀이 등 손가락을 움직여 다양한 인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내 스포츠와 다양한 인지발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학습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옆에선 신체를 움직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천천히,
느려도 괜찮은 활동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면의 경치를 감상하며 조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는 심심하다면 스포츠 교실로 옮겨봅니다. 이곳에서는 신체 활동을 아주 크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분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체 능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기 언제 가냐고 할 만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오는 거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네, 모습도 많이 늘어났고요. 의사소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은 전철을 타고 지역 사회를 둘러보며 이곳을 찾아오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클린 의정부 표어 아래 자활사업단이 시민과 함께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의정부시 서부역 동부역 광장에서는 색색의 조끼를 입은 단체들이 클린 의정부를 목표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0개의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은 역사 주변을 매일 자발적으로 청소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열정으로 의정부역 주변의 노숙생활인은 줄고 주변 환경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상공해소 봉사단은 고압 세척기, 자동솔 등 청소 도구를 자활사업단에 기부하며 봉사와 힘을 보탰습니다. 예전에 의정부 역사는 지저분한 거로 많이 오명을 덮었었는데 우리 노숙인들께서 재활의 의지를 갖고 의정부시 역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명받고 약간의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노숙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재활의지 화이팅! 자신이 생활했던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활사업단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청소와 방역 전문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사 노고를 격려하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임시총회와 함께 협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선서와 신임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8대 첫 임시총회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8대를 맡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선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선거인단은 99.9%의 투표율을 보이며 8대 회장으로 박춘섭 미랄복지재단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신임 회장이 작은 도인이십니다.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에서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시고 믿고 같이 해주시면 우리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협회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 24년 장애인의 권익,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회원이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향상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목표하는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협회를 디딤돌 삼아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남 보령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섰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보령종합복지타운에서 명천실보복지관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 및 시의장과 이미화 명천실보복지관장, 법인 관계자 등 지역 어르신 포함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3차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가운데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령 종합복지타운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공동실보주택 120세대와 같은 건물에 입점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여가활동,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주거와 복지가 아우러져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분 또 한 분 일생이 모여 삶의 지혜에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선배 시민으로서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어르신, 행복한 노후,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설에는 서예교실, 탁구장, 컴퓨터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해놨으며 이미화 명천실보복지관장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가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종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1일 충청남도는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버스비 정책을 추진했던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무상 버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오치석 회장님을 비롯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교통복지의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타는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버스비 없이 집과 학교를 오가고 친구들과 함께 도내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꿈과 희망을 펼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4월 1일 이후부터는 충남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버스비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무료 혜택은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먼저 버스비를 지불하면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고 카드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해당되는 충청남도 모든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집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진안군 사랑의 집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사고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 입주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안군의 사랑의 집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10채의 집이 지어져 수혜자들의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입주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진안군 사랑의 집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신축 주인공은 2019년 안타까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기존 헛간 옆에 컨테이너를 달아 화장실도 없고 난방조차 잘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이었으며 3개월간의 후원금 모금으로 자재를 구입했고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약 40일간 사랑의 집 신축이 진행돼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새롭게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사업이 우리 주변 숨어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올해로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북 청년 시리즈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청년 미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장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 도림미술관에서는 3월 18일부터 전북 출신 청년 미술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전북 청년 2022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년 시리즈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째 맞이했으며 해마다 3명 내외를 선정해 신작 제작과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미술계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미술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특정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어떤 화면에서의 조형성이랄까, 그리고 내용에서는 어떤 서사를 담으려고 했고요. 올해 진행되는 전북 청년 2022는 미술 평론가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3명의 청년 작가 서수인, 신영진, 윤미류를 전북 청년 미술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화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조형적 언어와 특정 주제를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등 집중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 청년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전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것이 정말 청년 작가로서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전시는 7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전라북도는 올해에도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총 49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문화생활에 반가운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정겨운 옛 고향의 향기를 화폭에 가득 담은 이진우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고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장 너머 들판에는 초록풀들이 그득합니다. 비좁고 낮은 주택들이 붙어있고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정겨웠던 옛 고향의 향기가 물씬합니다. 21번째 개인전을 갖는 이진우의 연작 전시회는 작가가 지내왔던 여루물과 상곡동 마을 그리고 고향인 고흥 마을의 풍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20일에 이진우의 개인전 제목은 연작이고요. 연작은 말 그대로 그릴련, 그리워할련 또는 연애할련, 즉 제가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것들을 그려서 내놓은 전시입니다. 1995년부터 여루물 마을에서 살고 작업하던 작가는 마을의 재개발로 인해 거처를 옮겨 작업을 이어가던 중 여루물 마을의 풍경과 골목길에서 마주했던 추억들을 새겨 아쉬운 마음을 화폭 속에 담아냈습니다. 수채화, 펜화 등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변모에 가는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의 어린 시절 많은 추억들이 함께했던 고향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들은 보면 볼수록 정겹습니다. 이진우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공공 미술 프로그램 기획 진행을 하면서 수요사생회,
고흥미협, 인천 민예총 회원 등 미술문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은 변해가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작가의 마음이 남겨놓은 그림 속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지난 제20대 대선 토론 방송에서 토론자별 1대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생방송 중계한 복지TV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선정한 3월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토론자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데요. 복지TV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복지 발전과 모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